할렐루야. 예,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그 문화 공연 여러분 오신 분들 계세요? 오셨던 분들은 압니다. 너무 감격적이었고 큰 은혜를 경험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안 온 사람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던데,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기도로 여러 가지로 동역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작은 사랑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예,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살인한 큰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 것이, 그 작은 사랑이 결국은 자기의 아들 이 압살롬을 살 길로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굉장히 귀하고 영원한 가치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이 막혀서 불가능한 것 같은 버려진 인간, 모든 인간에게 버려진 희망이 없는 존재를 생명의 살길로 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정말 마음을 먹고 아주 멋진 승용차를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뭐 약간 빠르다 싶은 정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튀어나오니까 속도를 늦췄습니다. 근데 속도가 늦춘 사이에 애가 벽돌을 집어가지고 차에다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짝 있는데 그냥 문푹 파여버렸습니다. 끼익!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서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얼마나 비싼 차인 줄 아는데 너 왜 이래? 그러고 애를 보니까 애가 눈물이 가득 고였고 울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아저씨 저희 형 좀 살려주세요. 저희 형이 지금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굴러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형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해서 그 아이가 데려가는 쪽으로 가보니까 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애가 쓰러져 있어서 휠체어도 올리고 이 아이도 올려가지고 집에까지 밀고 갑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차를 영원히 수리하지 않습니다. 산 지 두 달밖에 안 된 최고급 승용차를 갖다가 수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3주마다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빨리 달리다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못할까봐 너무 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가야 되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해를 하고 내게 뭔가 돌을 던지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정죄하고 제거하기에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 곳에는 그들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우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우리 인간들이 흔히 하는 선택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선택을 하십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고 오늘 14절을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을 두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인식시키고 있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이 필경 죽을 존재, 인간은 필멸의 존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필멸의 존재인 인생. 여러분 오늘 이 14절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두가 연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필경 뭐요?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여러분이 이런 말 해봤자 뭐 속이 경일기인 거 알아요. 여러분 필경 죽을 존재라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주 뭐 건강한데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필경 죽을 존재다. 여러분 죽음이 누구에게나 예정된 시간,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오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한 성도를 부부가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분명히 CT 촬영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2, 3개월 전에도 또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던 사람이 2주 전에 뇌까지, 폐에서 뇌까지 온몸에 암이 퍼진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의사님이 아주 급속하게 퍼지는 암이 있는데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 검사를 했는데 두 달 전에, 6개월 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미 뇌까지 다 암이 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내가 예정하지 못한 때 아 필경 죽을 존재구나, 필멸의 존재구나, 그걸 알게 돼요. 과학자들이요, 뭐 의학자들, 화학자들, 물리학자들, 천체학자들 모여갖고 과학이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하고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어떠한 그 기여를 할까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학자들이 뭐 다른 모든 과학자들과 동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첫 출발, 그 발생 자체에서부터 죽음을 안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난자 하나가 생명의 근원인데 이게 난자에서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감수 분열에 의해서 이 난모세포라고 하나요? 딸세포 4개가 분화가 돼서 나오는데 거기서 3개가 죽어야 생명이 탄생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고 그러니까 4분의 3이 죽고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4분의 3이 죽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체가 분화되고 뭐 예를 들어 손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가 이 손가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 이 형상이 이루어진대요. 모든 장기 몸의 기관이 굉장히 많은 세포의 죽음과 제거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생세포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으로써 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죽음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근데 비재생계 세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경이라든지 또는 심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10년, 20년, 뭐 몇십 년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죽음이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게 유전의 그 뿌리에 죽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과학자들의 결론은 뭐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미생물, 바이러스, 그 내재된 죽음 프로그램도 못 넘지만 결국은 작은 그 미생물에게 인간이 이길 수가 없대. 필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부도 외부도. 과학의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인간은 필멸의 존재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한 존재인 것 같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걸 생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거 뭐예요? 죽음이 유전 정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죽음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을 뿐이죠. 여러분 심판도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바로 생명으로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이 죽음을 안고 사는 프로그램화된 죽음의 운명, 그것이 유전적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옥 안에 사형 언도를 받고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몇 번 죄수 나와 하면은 그날이 사형 집행날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이제 그날이 왔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나 안 가요. 아무리 볕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쩌면 너무 연약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한철 잠깐 반짝였다가 시들어지는 꽃처럼 허망하게 짝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그리빠 왕과 그 죄수로 잡혀온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고관 대작들과 천부장 그리고 그들의 위엄 앞에서 바울은 초라한 죄수복으로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여갖고 죄수복을 입고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 몸이 말이 아닌 초라한 얼굴로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전혀 기가 죽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했나요? 바울이라 그러는데 왜 아브라함이 튀어나오지? 필멸의 전제가 틀림없죠. 뇌가 죽어가고 있나 봐요, 세포가. 근데 보세요. 그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기가 죽지 않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 왕의 권위와 영광과 이 모든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곧 다 사그라지고 아무 흔적도 없을 텐데 바울 말대로 정말 왕의 위엄이고 흔적 아무도 없어요. 아그리빠를 누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아그리빠 얼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각하는 사람이 아그리빠 하면서 그 뭐지 석고로 된 거 아무리 조각해봤자 그림 그려봤자 그 인간이 그 인간인지도 모르겠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심판하고 세상에 권력을 주고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난군불락이 요새와 같이 나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같지만 며칠 후에 죽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필멸의 존재지. 이거 생각하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제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제거 안 해도 하나님이 제거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사형 언도는 이미 내려져 있고 집행 날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 사람 뭐 미워하고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나 미운 사람일지라도요 필멸의 존재다. 한번 따라하세요. 필멸의 존재다. 죽어가는 존재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같이 죽어가는 존재인데 그거 미워하면 뭐예요? 어차피 죽어가는데 자꾸 바늘로 찌르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서로 불쌍히 여기기도 바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드고와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가 힘들어도 상처를 받았어도 그냥 용서하고 말아라. 어차피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인데 미워해서 뭐 하겠니? 여러분이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원수 갚으려고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주눅들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서로 내쫓는 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니 어차피 죽어가는 존재이면서도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어코 내어 쫓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오늘 그 14절을 잘 보면은 14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내쫓긴 자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그 사회에서 제거당하고 또는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내쫓긴 자, 그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이 다르죠. 하나님은 내쫓아버렸는데 내쫓김을 당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하냐? 맨날 배타적인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간은 자비가 없고 용서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제거하지 않고 잔인해집니다. 이해하려는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넌 죽어야 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막 이러는데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라니까. 여러분 저주 안 해도.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고 삶이 힘겨운데도 내게 해를 끼쳤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면 고인간에게 고통을 더 가하고 더 빨리 제 수명을 단축시켜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의 나쁜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 자신도 동일하게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압살롬이, 지금 이 모든 일은 압살롬이 압논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압살롬이 압논을 죽이기로 2년 동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압놈이라는 이런 인간 말종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거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제거가 되잖아요. 왕자로서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고국을 떠나서 멀리 추방당해서 돌아오면 죽임을 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지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인간이 이상한 게요. 내 쫓고 자기도 쫓겨다니고, 아니 그 짧은 인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존재들끼리 죽어가면서 왜 싸우냐고요. 여러분 가끔 하다가 예식집이나 이런 데 보면 어항에 개들이 들어지는 거 봐요. 가끔 가도 거기 들어가 있는 개들이 싸우고 있어요. 뭐 이 찌개를 갖고 다른 개의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막 필사적으로 싸워요. 근데 조금 있다가 주인이 와서 이 끄집어가서 칼로 푹 찌르고 뜨거운 증기솥에 넣어서 끓여버리잖아요. 조금 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될 그 뜨거운 증기 속에서 빨갛게 익어야 될 불쌍한 존재들인데, 아니 그 어항 사이에 며칠이나 있겠다고 거기서 싸우고 부러뜨리고 그러냐고요. 그 멍청한 개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서있는 저는 뭐가 다르냐고요. 뭐 그렇게 순간에 분노를 못 참아갖고 조금만 참으면 알아서 다 찌르고 죽여줄 텐데.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은 다 내가 죽음이 프로그램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건데 왜 꼭 내가 막 나서서 그러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인의 광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내쫓죠. 어디다가 묶어놨어요. 공동묘지에 죽음의 자리에 너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학대를 해요. 그래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치면서 빨리 죽으라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이 귀신이 들으니까 죽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서로 내쫓고 배제되어 있는 존재.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쫓긴 그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요.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이 졸도하셨죠. 피곤해서 막 풍랑이 물어치고 비가 와도 못 일어나고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잖아요.
간신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도착하니까,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 예수님한테 왜 여기 왔냐고, 나 괴롭히려고 왔냐고 예수님한테 막 대드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해서 나가게 하잖아요. 고쳐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재산 돼지 5,000마리 다 죽었, 2,000마리가 다 죽었다고 막 예수님을 당장에 나가라고 발도 못 붙이게 하고 바로 또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무조건 내가 쫓아내고 배척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소외되고 다른 사람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제거한 대상을 그 피곤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고 본인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를 살려놓잖아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게서 제거했던 사람들, 내 마음으로 지웠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과 저력이 죽음의 순간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그 다 교수직 내려놓고 불쌍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 중국인 중에 한 명이 아주 기형이 너무 심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게 됐어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좀 편승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차를 막 세우려고 해도 차가 안 서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막 이리저리 뛰면서 막 차 좀 세워달라는데 차가 안 세워주는데 그 분노에 가득 쌓였을 때 뭐가 옆구리 탁 치고 지나가서 쓰러졌는데 비장이 파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장 제거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됐고 그 과정에서 피가 3분의 2가 다 쏟아지고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직전에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작 죽음에 딱 이르니까 자기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또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빨리 그들을 내 침상에 데리고 와서 용서를 요청하고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몇 개월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위의 수술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몇 개월 만에, 8개월인가 만에 소생을 했는데 그 의식이 없는 사이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어둠의 강을 지나면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제 뭐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그 검은 강을 지나가는데 다른 장로님들은 다 돌아가는데 자기만 건너가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 건너가고 자기만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넌 아직 건널 자격이 없던데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건너간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만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빨리 목사님 오시라고, 빨리 장로님 누구누구 오시라고. 왜 그러냐? 내가 용서를 빌고 싶고 용서를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평생 들은 말씀이 용서라는 거고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미래가 창창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그냥 들려지는 말이고 지식이었지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직면하니까 그 죽음이 자기를 이타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필멸의 존재인 걸 깨달으니까 용서가 자연스러운 게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 죽음을 위해서 존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직전까지 인간은 이기적이고요, 계산적이고요,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딱 들어서 순간에 인간이 놀랍도록 이타적인 존재가 되고 이해하는 존재가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헬린 라웬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용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밖에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멸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게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치볼트 디 하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플러 신학교의 심리학과 학장이세요. 이 플러 신학교는 선교학과 심리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 학장이니까 얼마나 위대해. 이분이 신앙과 또 말씀과 또 학문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 제거한 대상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또는 내가 필멸의 존재인 걸 깨닫고 무조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선택과 구원을 사람에게 입증하는 가장 복음적인 증인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이르지 않고 지금 필멸의 존재라는 걸 알고 미리 하면 안 될까요? 꼭 하나님께서 수시진 눕혀갖고 반 죽여놔야 오라 그럴까요? 인간이 그게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 시편 147편에 보면은 147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체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심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오히려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셔서 넌 내게 소중하다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으로 인간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린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버리지만 너가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다, 이걸 입증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게 뭐예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의 대상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죠. 그들과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자리에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해버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심 그것을 드러내는 용서를 일상 속에서 마치 죽음 앞에서처럼 표현하고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이를 뿌드득뿌드득 10번 갈았다가 이제 5번으로 줄고 1번으로 줄고 그 다음에 불쌍하게 축복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상처를 받아도 상대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 중심의 방책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 중심의 방책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뭐를 선택하냐면요, 살아있는 생명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최대한 열어주시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14절을 잘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여러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그 생명을 빼앗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방책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 중심의 선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었어요. 사람들은 생명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이 율법 중심의 선택을 한 거죠. 옳으냐 그르냐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살려야 된다, 생명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거기는 희망이 있고 길이 있다, 이 생명을 위한 방책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과 정의와 법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늘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 드고와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였어요. 이미 죽은 작은 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큰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 살릴 방책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율법 중심으로 한다면 이 아들이 죽어야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중심의 선택을 하면 죽은 이는 어쩔 수 없고 한 명 남아있는 요 가해자만이라도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자, 압살롬은 살인한 자예요. 죽어야 돼. 근데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압살롬이 살 길을 지금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게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미 죽은 아벨이 어쩔 수 없지만 가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뭐예요? 표를 주잖아요. 그럼 표를 주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그 살인한 사람을 벌을 줘야지 왜 못 죽이게 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표를 줌으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해서 가인이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어차피 뭐 유전적으로 언젠가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단축이 될 뻔했는데 표를 줌으로써 그 죽음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기간에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살아갈 방책을 하나님은 열어두신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의식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일을 이미 백성들이 행했어요. 너무 악하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이 겸비하고 회개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 눈이 여기를 바라보고 내 귀를 기울여서 그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들을 인간들처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원하셔서 제자 제도를 만드시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늘 이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생명이 붙어있는 나는 희망이 있다. 어떻게든지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포기도 하지 말고 제거하지도 말고 좀 기다려라. 내가 고칠 테니까. 그런 마음이 나와 있는 게 이사야서 42장 3절도 보면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시행하면 둘 중에 하나를 죽이잖아요. 갈대를 꺾은 사람을 죽이든지 갈대를 꺾어버리든지. 그런데 정의를 시행하는데 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게 뭐냐면 아주 조그만 희미한 생명이라도 있으면 방책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어쩔 수 없고 다른 인간도 나를 포기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방책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할 때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고 내 아버지이시죠. 시편 48편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하는 희망이 있다는 말에 하나님 인도하니까 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가 그냥 살아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에게 방책을 베풀 테니까 사람이 널 버리고 너 자신이 너를 저주해도 너 생명이 있으면 내가 희망이 있다. 너에게 길을 열어줄 거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하나님께마저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방책이 있다니까, 희망이 있다니까 너 살아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틴 루터에게요, 엘리자베스라는 가정부가 있었는데 늘 불평과 원망이 많더니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까 그녀가 너무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몸을 막 함부로 굴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수소문에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루터를 보고서 울면서 절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내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수없이 저질렀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내가 고의적으로 내 연약한 영혼을 악마에게 줬던 거예요. 이런 죄인이 주님의 긍휼을 어떻게 더 바랄 수 있겠어요 하고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포기한 거죠.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매님, 엘리자베스, 만약에 자매님이 내 아들을, 내 아이들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면 그게 합법적이겠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어떻게 루터님의 애를 내가 남한테 팔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의 영혼은 자매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범죄가 타락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주인이지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당신이 팔아넘깁니까? 남에게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당신의 영혼은 당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모든 능력과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희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펑펑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편안한 가운데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죽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방책을 준비하시는 분인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은 삶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 살인한 큰아들도 가인도 인간들이 보기에는 속이 시원하다 완전히 제거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난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나는 도저히 이제 앞길이 안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는 알고 나를 저주하고 싫어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열어두셨어요. 하나님이 열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대요.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제거하고 포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은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입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 또 자기 자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게는 방책이 있는 걸 믿으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분에게 간절히 매달리세요. 24일부터 2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게 되는데 가을 새벽 기도 때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방책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차피 필멸의 존재인데 주님, 죽음을 끼고 살면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는 방책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방책을 간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마음에 받은 상처와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과 그 모든 쓰라린 마음들을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심령의 순종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또 주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자유케 된 역사에 들어 은혜를 베풀어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임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믿고 방책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도전하고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